궁금하군, 얀센 박사. 이런 새로운 상황이 좀 내키지 않는 건가? 연방 정부에서 일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거지? 보자. 5년 전 정장을 입은 남자 넷이 내 아파트의 문을 두드렸었지. 그리고 그 망할 놈들은 허락도 없이 내 노트북이랑 노트, 휴대폰을 가지고 갔어. 그게 나와 CIA의 첫 만남이었지.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해도 이해해 주길 바래. 네 에이전시가 책임질 게 아주 많다고. 그래도 자카F만큼은 아니지만 거짓말쟁이. 내 연구가 좋은 일에 쓰일 거라고 했었어. 약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자카F의 자금 덕분에 우리 네테리움을 주류 과학계에 소개할 수 있었어. 그 자식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지. 그런데 내 업적을 무기로 바꿔버렸어. 내가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 그럼 그 노트에 잘 적어놔. 내가 아는 한 이 모든 혼란은 다 에이전시의 잘못이야. 하지만 내가 놈을 쓰러뜨리는 걸 도와준다면 괜찮아. 다 용서해주지. 난 너희가 원하는 만큼 CIA에서 일할 거야. 그놈이 도망치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이거 완전 불공평하잖아. 안 그래, 룩? 아니, 너무 위험하다고? 이웃을 위해 머리가 세 개 달린 괴물도 있는데 너무 위험하다고? 장난해? 참 재밌기도 하겠다. 지 성격보다 고약한 흉터투성이 러시아 노인네는 다 돼도 나는 안 된다고? 아, 그렇게 보지 말, 루크. 알아, 실탄에 에테리움을 주입하는 건 위험하지만 휴거랑 나 둘만 할 수 있어. 그래, 그럴 것 같았어. 솔직히 누가 에테르 총알을 싫어해? 이건 최고라고! 말해두겠는데 우리의 용감한 지도자가 진짜로... 뭐야? 지금 녹음하는 거야? 자, 한 번 더. 고생했어. 이제 내려놔. 그래서 랭글리가 그 사람 프로필을 안 보낸다고? 좀 이상한데? 이상하군. 하지만 잘못됐단 것을 알려고 심리 평가까지 필요 없어. 안 믿는 건가? 안 믿어.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 가족도 복무 기록도 어디에도 없어. 러시아 정부도 그의 이름조차 몰라. 그리고 내가 물었을 때 연락처가 긴장했었어. 되면 말해. 하지만 라스웰은 글을 보냈지. 현재 상황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면서. 천천히. 좋아. 권위자 같은 소리,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야. 그리고 작전은 이미 난관에 부딪혔어. 그 마트로시카 같은 놈이 더 악화시키게 둘 수는 없다고. 그렇지, 한 번 더. 좋아, 내려놔. 그 사람 어젯밤에 체육관에 있었어. 몸이 좋던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몇 살이나 됐어? 그건 나조차도 조회가 불가능해, 월씨. 하, 그래.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자고. 내가 끝난 것처럼 보여? 너 말이야? 아닐 수도 있겠네. 당연하지. 다시 한번 간다. 이번엔 더 제대로 하자고. 안녕 엄마. 아, 바쁘겠네. 이사벨라의 댄스 시즌은 벌써 시작됐어? 잊지 말고 나중에 꼭 나한테 동영상 보내줘. 어쨌든 곧 외국으로 가는 것 때문에 전화했어. 정확히 어딘지는 말할 수 없지만 춥진 않은 곳이야. 뭐 혹시나 해서 따뜻한 옷도 넉넉하게 갖고 갈게. 이건 큰 건이야. 가장 큰 걸지도 모른다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부탁했다니까. 정말 대단한 거야. 맞아. 아, 외계 원소를 연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판단한 걸 거야. 샘플 수집 시작하는 게 너무 기대돼. 엄마도 알잖아? 내가 샘플 수집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그 원소, 그들이 발견한 에테리움. 아, 그러니까... 아니야. 그게 내 말은... 어쨌든 가야겠다. 이제 좀 오래 없을 거니까 나한테 먹을 거 안 보내줘도 돼. 그거 알려주려고. 나중에 또 전화할게. 이사벨라한테 안부 전해줘. 안녕, 엄마. 그리고... 이 보이스메일은 듣고 꼭 지워.
다들 집중해! 한 번만 말할 거니까. 곧 아웃브레이크 지역이다. 그 말은 장난이 아니란 거지. 이 멍청한 놈들에 대해서 뭐라고 들었건 다 상관없어. 월급을 받고 싶나? 그럼 계약대로 임무를 수행하라고. 무단이탈, 기린행동, 반대의견. 그딴 걸 하는 놈은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처벌할 것이다. 알아들었나? 그리고 터미누스 아웃컴지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놈이 있다면 그 놈은 내 손으로 끝장을 내주겠다. 좋아, 브리핑은 여기까지. 이동해. 카피탄 세르게이 레베노프, 개인 로그. 이제 계급을 대는 건 그만둬야겠다.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니까. 난 배츠나치를 떠난 이후 많은 일을 해왔다. 정보원, 배신자, 레퀴엠 요원, 집행관, 복수의 도구, 괴물, 도살자. 수십 년이 흐르고 세상이 변했는데도 우린 다시 여기 있다. 적어도 이번엔 계획을 세웠다. 다들 밤새도록 데드볼트 작전을 짰지. 동료들은 어느 정도 능력은 있는 것 같지만 날 믿진 않는다. 뭐 믿어야 하나? 하지만 동료들은 배울 게 너무나도 많다. 내 이야기는 준비가 되면 해줄 것이다. 어둠 속에서 고생하는 건 이게 마지막이길 바란다. 얼마나 더 많은 괴물들을 죽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잭 플래처, 터미너스 계약 75819에 관한 클라이언트 대화 시작한다. 왜 녹음하는 거지? 검토용이야. 나한테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네가 쫓는 그거 정체가 대체 뭐야? 에테륨. 네가 신경 쓸 게 아니야. 해로운 물질인가? 아니, 똑똑하게 대처하면 문제 없어. 그래? 그럼 대원 절반은 죽겠군. 아. 협상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시장이 있다면 난 구매자를 알고 있지.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 돈은 중요하지 않아. 네 목숨 필요 없겠군. 아버지의 유산을 확보할 만큼 에테륨을 얻기만 하면 남는 건 뭐든 네 구매자에게 팔아도 돼. 터미누스, 여기는 바이퍼 제로. 월급을 받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오르지크스탄 작전에 새로운 자산을 추가했다. 이름은 얀센 박사. 계좌가 우리가 회수하는 물질에 대해선 최고 과학관이자 역할을 맡을 거다. 목숨을 걸고 박사를 지켜야 한다. 그녀의 생존이 작전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박사는 고문이자 비전투원이다. 현장에 가면 전신 암호를 입을 거다. 상황이 나빠진다면 그 즉시 빠르게 박사를 장갑 이동수단으로 옮기고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전투팀은 알아야 하는 사항이지만 얀센 박사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 박사가 근처에 있을 땐 항상 공격적이지 않은 태도를 유지해라. 그리고 개인적 접촉은 하지 마라. 박사는 너희를 다 합친 것보다 현명하고 똑똑하니까 박사와 박사의 화물을 온전하게 다시 데려오도록.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 반드시 명령을 수행해. 알았나? 그리운 아버지, 마땅히 받으실 유산을 갖게 되실 겁니다. 보여드리지요. 우리가 풀어놓은 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길을 가로막았던 자들은 제거될 겁니다. 영원히. 차원은 한정적이지만 제 의지는 끝이 없습니다. 충분한 농축의 틀가 확보되면 공격할 겁니다. 런던, 파리, 워싱턴 DC. 우린 앉아서
일만 하면 됩니다. 휴고 바레라 박사, 알파급 다크에테르 유기체에서 채취한 조직 샘플 442-13에 대한 분석 기록. 이것은 얻었던 것들 중 가장 깨끗한 샘플이며 분석기가 보여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진짜 정말이다. 이번엔 다르다. 이전 샘플을 통해 우린 다크에테르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공생관계, 즉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속도로 생물학적 진화를 촉진하는 에너지와 물질의 대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어떨까? 만약 그들이 우리의 현실을 먹고 있다면? 복제 능력이 있거나 유기조직을 부패시킨다면 말이다. 난 방금 자연발생 핵산 유사체의 존재를 찾은 걸지도 모른다. 물론 추가 데이터 없이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 알파 클래스를 더 많이 데려와야겠어. 아, 그린 지휘관한테 현상금을 걸라고 해야겠네. 물론 현장에서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건 잘 안다. 수평적 유전자 전달에 대한 우려는 제쳐두고, 다크에테르가 우리 현실을 모방할 수 있다는 건 비록 불완전하다고 해도 불안하다. 당장은 살아있지 않은 언데드한테서만 이걸 봤지만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만일 데이터가 잘못된 거라면, 다크에테르가 살아있는 존재를 타락시킨다면, 마법소사. 아니야, 일단 좀 앉아야겠어. 플래처다.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계약이 내려왔다. 전대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엄청난 작전이다. 정말 많은 게 걸려있어. 그는 다른 곳에서 정신 나간 것을 쫓고 있다. 그게 뭘 할 수 있는지 봤어. 휘발성에 아주 강력하다. 아니, 양은 많아. 공급은 문제없어. 내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나름의 촉이 있어. 실전 감각이 살아있지. 잠깐. 그쪽에 이런 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잖아. 샘플이든 패키지를 보낼게. 확인해봐. 시장성이 있는지, 뭘 뽑아낼 수 있는지 보라고. 니모? 하여간 욕심은 이번에도 15%야. 레거시. 바라노프. 같이 한잔하지. 지금은 좀 그런데 바로 돌아가 봐야 해서. 이건 부탁이 아니야. 앉아서 마셔. 스카치는 제 취향이 아니라서요. 그래, 그럼 보드카는 취향에 맞나? 당신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뻔한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위스키를 좋아합니다. 섬세한 풍미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답고 정교한 교향곡을 연주하니까. 그에 비해 보드카는 주석 코로라기로 연주하는 단조롭기만 한 술이죠. 그렇지. 만약 이 거지 같은 오르지크스탄에서 날 꺼내주면 뭐든 원하는 대로 마시게 해주지. 이봐, 드디어 이 빌어먹을 작전에 전문가가 등장해서 얼마나 다행이야. 고문이 따로 없어. 한쪽은 내내 소리만 하고 다른 한쪽에선 체크이프 같은 머저리들밖에 없어. 결국 하나같이 쓸모있는 놈이 없다는 말이야. 하지만 자넨 지휘라는 게 뭔지 알아? 군대를 이끌고 충성과 존경을 이끌어낼 줄 알지? 장담하는데 그놈들은 다 끔찍하게 죽을 거야. 아주 더럽고 끔찍하게. 상상만 해도 괴롭군요. 이해했습니다. 자, 한 잔 더 들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20시에 저보가 있어서 충성심은 현장에서 나오는 법이고 제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요. 좋아, 모터풀. 루핀도 카푸르 상사다. 동료들은 날 룩스로 부르지. 데드볼트 작전에 온 걸 환영한다. 여기로 오는 교통편에 대해선 미안해. C-130은 뭔가 영 불편하잖아. 하지만 뭐 온천여행 온 건 아니니까 다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러 왔지.
그리고 네가 못한다면 오른쪽을 봐. 그들은 할 수 있으니까. 험비의 암호를 보강하거나 자면서도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지. 그래, 넌 실력이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특별하니까 있는 거다. 현장에 있는 우리 동료의 마지막 골칫거리는 허접한 정비 상태 때문에 당할까 보다. 모든 걸 잘 조율하면 어떤 문제도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야. 캡틴 에이미 펜, 찰스틴 파일럿이다. 금지구역에서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거부하면 심리평가 점수가 낮아진다고 한다. 요청보단 명령에 가까웠지만 까라면 까야지 뭐. 자카예프가 우르지크스탄을 지옥으로 만든 후 깁스, 잭슨, 스폴딩이 생존자를 수색했다. 수없이 해왔던 일반적인 부상자 수습이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긴 완전히 버려진 곳이었다. 지상팀도 현지인도 없는 그냥 유령 도시였다. 그때 깁스가 그걸 보았다. 생존자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랐다. 이상한 움직임도 우리 헬기를 포위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 순식간에 놈들이 달려들었고 난 어떻게든 빨리 도망가려고 했다. 깁스와 잭슨은 이륙하기 직전에 겨우 탔고 스폴딩 그 녀석은 사다리에 있었다. 그 끔찍한 언데드가 울부짖었다. 스폴딩의 비명소리와 함께 난 비행을 계속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죽을 테니까. 그리고 착륙했을 때 스폴딩은 발만 남아있었다. 사다리를 꽉 쥔 채로. 카프루가 떼어내려면 손가락을 부러뜨려야 한다고 했다.